예, 오늘 69절 영어성경구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You keep him in perfect peace. 자, 여기 한번 볼까요? You keep him in perfect peace. 자, 당신은 그를 지키십니다. 자, 여기서 유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고요. 힘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그를 지키신다. 뭐로 지키냐면 in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로, 완벽한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힘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 사람의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whose mind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whose mind is stayed on you. 다시 한번요. whose mind is stayed on you. 자, stayed on 하면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남아 있다, 머물러 있다. 아,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완벽한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여기 부분이 마음이 계속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그럴 때 perfect peace로 지켜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because he trusts in you. because he trusts in you.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보면요. 우리, 그가 당신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trust in 하면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You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you. Because he trusts in you. Isaiah 26:3.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ou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you. Because he trusts in you.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반복해서 읽으시고, 우리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